네, 안녕하십니까. 깡개TV, 티스타TV, 아키라키, 사이즈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그대 프로토스, 프로토스의 저그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내마 전적이 굉장히 좋아. 승률이 75%거든요. 근데 75% 정도 되면은 아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잖아. 나도 75%가 안 넘거든. 제 본 계정이 75%가 안 넘어요. 물론 지금 하는 계정은 75%가 넘긴 하는데 일단은 뭐 그만큼 잘하는 분들이 많고 이기기가 힘들다라는 건데 그 와중에 또 75% 찍었다라는 거는 분명 잘하시는 분일 거예요. 물론 뭐 전적 조작할 수도 있겠지만 아 됩니다. 이티형은 제일 맛있게 먹는 게 뭐예요? 그러시네요. 여러분들의 사랑? 역겨워. 아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역겨운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 멘트가 역겨운 거였어요.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티형은 팬티를 좋아함. 아 팬을 좋아함.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지금 노린 거 아니야?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후라이 먹으신다고 하시네요. 맛있게 드세요. 아 꾸이잼님 별풀서 18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후원 많이 해주시네요. 다음에 면접 꼭 붙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걸 캐고 간다? 아 이상한데 정찰 늦을텐데 캐고 간다. 왜 캤지? 내가 일단은 사내바 이제 움직임을 확인해 주도록 하면서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천천히. 인생은 자린고비 굴비 달아놓고 밥만 먹어야지 이러시네요. 영양실조로 뒤집니다. 그러다가 조심하세요. 네. 자 마당을 했고요. 근데 마당을 했는데 이건 좀 늦은 앞마당 같죠? 스포니플이 있는 것 같아. 눈 개뿔 없었대요. 헤헤 두발 선빵. 아 이겼다 이겼다. 가스 들어가겠지? 잘해봐. 뭐해 뭐하는데 뭐 아직 400원도 없어. 나는 어차피 뭐하는데 내가 못 지울 것 같아.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개꿀잼. 그리고 6시 방해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 이거 난리 났어요. 게임 터졌죠? 상대방 불알처럼. 아 죄송합니다. 상대방 자 이거 터질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제가 먼저 때렸습니다. 또 먼저 때렸어. 이겼어요? 자 이거는 게이득이죠. 그러면서 캐논 짓고 그러면서 팔런 짓고 도마 게이드. 야 이거는 정말 깔끔했다. 사내바 지금 키키 나왔죠? 멘붕 왔죠 지금 사내바? 욕 나오죠?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 같으면 나갔어요. 네, 저 같으면 나갔는데 사내방이 멘붕 터지죠 지금 이거. 와 지금 6시에 파일럿 지어졌을까? 6시도 못 가고 그지? 자 캐논 두 개 지어주면서 멀티 못하게 그제? 와 지 열받는다. 와 그제? 열받지? 열받지? 메롱 메롱 게이득이죠. 이거 진짜 좋은 상황이 사내면 75%라고 하더라도 쫄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플레이 마음대로 막 펼쳐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75%도 이기고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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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바 쭈바 에헷 에헷. 자 이거는 진짜 야구르 야구르다 야구른다 진짜. 와 저걸링 나와서 지금 저걸링 이거 때려야 돼. 와 열받아. 이거 딱 끝에서 취소하면 진짜 열받겠다. 와 열받아 짜증나 죽겠어. 아 완성됐는데 아 취소했어. 열받죠 여러분들. 진짜 열받는다. 내가 상대방이었으면 지금 나갔습니다 지금. 정말 정말 열받죠. 아 내가 생각해도 정말 열받는 상황이었어. 자 일단 입구를 막고 있다. 이거 중요해요. 사람이 드론이 별로 없고 입구를 막고 있다. 열받아서 올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제본 좀 보고 있고요.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한 현실이야. 지금 올인이라는 그 준비가 가능해요. 지금 사내방이 분명 열을 받았고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본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상대방은 할 수 있습니다. 올인이라든지 올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줘야겠죠. 저 링이 많다. 링이 8개. 지금 링이 8개 나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링이 8개 나왔다. 이거는 캐논을 앞마당에 하나 더 지어도 돼요. 그러니까 막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개소리 같지만 막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심시티 굉장히 좋은 심시티거든요. 링 바로까지 됐어요. 큰일 났습니다. 사내마 이거는 못 뚫으면요 게임이 그냥
순삭입니다. 사내방 운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뚫어야 되는데 뚫을 각조차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가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저는 궁금하니까 프로브만 돌릴게요. 그 상대방 이 프로브를 쫓아다니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상대방의 또 다른 움직임을 파악해주고 그러면서 대비를 하는 거죠. 기가 막히죠. 자, 여기다가 이제 놓으면은 저글링 일로 올 거 아니야. 그때 딱 질럿이 6시 쪽으로 가면서 6시 쪽 견제. 아, 기가 막혔죠. 심리 오졌죠. 상대방 이거를 근데 이 프로브를 보면은 쫓아낼 수밖에 없어. 상대방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뭘 준비하고 있다면 이거를 정찰을 무조건 끊어야 되거든. 그래서 사내마 이렇게 플레이하는 건데, 자 일단 들키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사내마 본진 쪽을 하나 보내고 또 하나 보내고 6시 쪽 정찰, 그리고 스카우트 뽑아주면서 컨셉 뽑습니다. 드론이 별로 없다. 이러면 테크 플레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히드라라든지 뮤탈이라든지. 뮤탈 쓰리 로보? 쓰리 스타? 저 쓰리 스타를 지워버렸네? 네. 아니 어쨌든 막기만 하면 되거든요. 막기만 사내방이 뭐 그 뮤탈리스크인데 막기만 하면 되니까 막기만 할게요. 예. 오케이. 앞마당 가스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뮤탈을 안 쓰면은 의미가 없는 지금 사내방 상황이거든요. 3스타 말고 2스타 가자. 5개만 모을게요. 컷에 딱 5개만 모은 다음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세어랑 캐논을 많이 지어놨고 뮤탈스크, 이게 뮤탈스크로 막 견제를 해서 상황을 끝낼만한 상황이 안나오고 사내 뮤탈 죽어요. 그리고 투스타를 들어가는 건 사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애매하죠. 확실히 애매합니다. 이거는 이 커세어 다섯 개가 쌓인 다음에 제가 견제를 들어갈 수 있어요. 사내방이 지금 뭐 뮤탈스크 더 찍는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투스타를 들어간 거를 보고 나서는 마음이 변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압박하면서 저는 로보틱스 짓고 운영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마도 두 개 로보틱스를 짓고 캐논 한 개를 더 추가해주며 이걸 지어놓고 프로브를 다른 쪽에 하나 보내놓은 다음에 커세어가 내려갑니다. 이제는 커세어 다섯 개의 공일업이기 때문에 사내방의 그런 스커지, 스커지의 움직임에 뭐 약하진 않거든요. 스커지를 먼저 때리면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이렇게 딱딱딱 잡아주고요. 그럼 사내방 빌드를 봅니다. 제거? 아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잡았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오버로드를 또 잡아주면서 제거 다시 한번. 네, 좋아요. 이제는 해처리 늘렸네요. 이건 앞마당 가스를 들어간 게 페이크였나 보네요. 예. 그러면 뭐 스카웃을 뽑아주면 되는 거고 스타스크로 뭐 이 커세어를 줄인다. 예. 뭐 이래서 커세어가 하나밖에 안 살아남는다 뭐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어떤 변수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죠. 사내마도 뮤탈스크를 더 찍는 게 아니라 오해처리를 늘렸기 때문에 저도 과감하게 이런 견제를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오버로 잡았고 어쨌든 잡았고 사내마 빌드 파악했어요. 커세어에 다섯 개 찍은 거 투자한 거 아깝지 않고 이 캐논 지은 것도 아깝지 않고 사내방에 따른 움직임만 커트를 해주면은 좋은 상황이다. 나쁘지 않아. 6시 정찰 캐논 짓고 히드라로 일단 넘어갈 거긴 해. 넘어갈 거긴 해서 일단은 스카웃을 모으는데 집중하고 그 다음에 리버 뽑읍시다. 6회 처리 히드라로 넘어갈 거예요. 이거 아마다 가스를 캔 거는 약간 페이크였어. 그죠? 히드라 갔죠? 페이크였고 사내방이 소수 뮤탈만 뽑아내면서 운영을 들어가겠다는 생각이었고 자 부유하게 가네요. 이러면 제가 좀 캐논을 많이 지은 게 좀 과투자가 된 느낌인데 그거를 이 역스카웃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당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수비하고 저도 이쪽 멀티 가져가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일단 가져가고 스카웃으로 견제하고 그 다음에 멀티 가져가면서 상대방의 이 멀티를 리버로 깰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은 게임이 터지는 거다. 그죠?
지금 당장은 상대방이 할 만하기 때문에 저도 네 멀티를 가져가는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웃 6개가 출동할 거예요. 6개면은 일단 드론은 한 방이야. 뭐 오버로드가 한 방은 아니지만은 드론은 한 방이라서 드론 잡아내면서 이득을 챙기고 그 다음에 생각 상황을 보면서 리버 모으고 멀티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오버 스피드업이 안 됩니다. 갑니다. 스카웃 장인의 모습을 보시면 인스네어가 없으면요 이게 견제를 어찌 돼서라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거는 뚫리면 답이 없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뚫리면 뚫리는 대로 운영을 들어갈게요. 뚫리나요? 아 뚫렸네요. 취소하고 일단 이거 깨죠. 저거를 뚫릴지는 몰랐어요. 상대방이 저거를 빨리 알아차릴지는 몰랐는데 되게 빨리 알아냈고 그러면은 다른 쪽 멀티를 빨리빨리 바라봐줘야죠. 그 다음에 이거 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만약 깨면은 교환한 거야. 나는 여기 넥서스조차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병력이랑 캐논이랑 교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사이 멀티를 깼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쁘지 않은 교환이다. 그래서 항상 손해보는 상황이 아니라 이득보는 상황을 생각해주면서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득보는 게임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잖아요.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은 그래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이 상황을 굉장히 빠르게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빠르게 어떻게 또 상황에 따른 대처를 보여주는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임인데 일단은 중요한 건 여기 멀티를 가져간다. 1번 여기 멀티를 가져간다. 이 멀티를 가져가기만 해도 지금 상황 굉장히 좋아지죠. 사내방 일단 스카웃으로 견제 당했고 멀티가 깨졌어요. 그 사내방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뭐 올인급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그죠? 리버 잠깐 리버 잠깐만요. 그렇지. 리버 좋아요. 리버 컨트롤 나이스. 아키드 컨트롤 좋았고 사내방이 무탈스크로 스카웃 때릴 수 있는 상황 안 되고 스카웃 다 죽었고 다 죽었어. 나이스. 일단은 막아냈어요. 막아냈고 리버 살렸고 이쪽 멀티 캐논 라인 지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네, 블루 아머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러면서 사내방 멀티 깼고 이제는 스카웃이 오버로드 한 방인 각이 나오죠. 그래서 사내방 오버로드 발견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 둘, 셋. 좋아요, 버러우. 그러면서 사내방 멀티 제가 가져가는 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운영을 들어가는데 이제 버러우. 좋아요, 버러우. 버러우는 일단 당장은 이 스카웃에 대한 견제를 안 받으니까 좋긴 한데요. 섹스 잠깐만 일로 온다. 위험한데? 이거 올게요. 잠깐만요. 이거 판다 좋은데 사내방? 역시 사내방 판다 좋은데? 하지만 프로브 우는 판다 지렸죠? 여러분들? 프로브 우는 판다 보셨어요 여러분들? 앞마당에 오던 뭐 어디를 오던 제가 프로브로 커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로 막아냈죠. 걷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방이 스카우트한테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숫자밖에 남지 않았고 결국 다 죽었어요. 결국 막혔고 이득을 챙겼죠. 기가 막혔습니다. 역시 갓 이팀 스카우트는 이렇게 쓰는 거다. 상황에 따라서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막 지금 뭐 스카웃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손해가 딱히 아니고 다시 한번 이거 근데 한번 당했었기 때문에 제가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세게 맞을 상황은 아닌데 프로 길 막 오졌고 그래서 사례방은 이거는 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것도 탐탐치 않고 그죠? 앞마당도 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내방에 견제할 곳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은 제가 스카웃으로 견제를 적극적으로 해도 사내방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버러우 좋아요. 그 다음에 스카웃과 커세어의 가장 큰 차이점 항상 설명해 드리는데 스카웃은 말이죠 지상을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멀티를
깰 수가 있어. 이 미친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아프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맞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저그분들은 알겠지만은, 맞아보면 알겠지만 이게 은근히 아파요. 이게 안 깨질 것 같은데 깨진단 말이야. 이렇게 아프단 말이지. 좋아요. 다른 쪽 추가 멀티 바라봐도 될 것 같고요. 리버가 나오는 상황, 사람이 멀티 깨졌고 드론 피해 많았고 추가적인 움직임도 멈춰진 상황.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 사례방이 약간 올인성 공격을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앞마당 쪽은 일단 불가능하고 본진 드랍 뭐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시야를 제가 다 먹고 있기 때문에 딱히 그런 거 없고. 그죠? 한 방, 두 방. 스카웃 세요. 무시할 만한 친구가 아니야 이 친구가. 하나, 200원, 300원, 400원을 얻어가면서 50원 득템, 히드라까지 냠냠. 이게 바로 스카우트. 살해방 승률 제가 말했죠, 높아요. 승률 높은데, 높은데도 당하는 거야. 워낙 화려하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처음 당하다 보면은 대처를 못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이쪽 멀티도 이렇게 때려주고. 사실 본진 쪽 이렇게 피해를 받으면은 결국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빠빠바바빠빠빠라빠라. 뚜루뚜뚜. 지지 쳐야 되는데요. 지지를 안 친다. 물론 지지를 안 칠 수 있어요. 사내방이 여기서 버틸 수 있어요. 멀티를 더 가져가면서 운영을 하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어. 여지가 있어. 그래서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만약 이쪽 멀티를 스카웃 취소하고 그냥 캐논을 짓고 들어가는 상황이면은, 이제 저도 템플러 테크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템플러 테크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구타 유발입니다.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런 상황까지 되면 상대방이 뭔가 다른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시간 끌기죠. 시간 끌기인데 시간 끌기보다 세요. 예. 아싸. 메롱 메롱 메메롱 메롱 메롱 메메롱. 자, 이쪽에 멀티하는 거 확인했고 올라오겠죠? 하지만 캐논이 지어졌기 때문에 상대방은 멀티를 깨러 오는 게 자체가 손해다. 반당 싸움에 들어갔을 때도 이쪽 멀티를 먹히면 이쪽 멀티는 원래 상대방 거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먹으면은 그거 맞아. 자체만으로도 손해입니다, 상대방. 못해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그치? 여기 앞마당을 먹는다? 말도 안 되지. 그러면 리버로 그냥 때릴 수가 있어서 무조건 좋습니다. 그죠? 어? 하이? 6시도 많이 밀려. 여기를 그래서 사내방이 때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드랍이죠. 저 오버로드를 미리미리 커트를 해주면은 드랍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공격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제가 공격 타이밍을 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내방이 좀 눈앞이 안 보이죠 지금 상황이. 6리버, 6리버에 데미지 업그레이드 있으면 핵이거든요. 거의 핵폭탄이 떨어지는 건데, 핵폭탄 떨어지면은 지지 쳐야죠 뭐. 갑니다. 제가 하이브 날려드릴게요. 디파일러 뽑으면서 반전 노리는 것 같은데요. 디파일러 뽑아도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죠. 자, 살았고요. 제제 지성. 예. 지성 박지성.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제제 자를 가볍게 승리를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모습이었죠. 졸리나크마님 안녕하세요.